한 마음씨 덕분에 목숨을 부지한 사내.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산적 노릇을 하던 성미가 고약한 사내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산적은 산적질을 그만두고 아내를 얻어 아이를 낳고 열심히 살아보려 하였지만 세상이 그리 녹록하지가 않아 가난에 허덕이게 되었어요. 살길이 막막하던 사내는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다시 산적들에게 찾아가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형님 계시오, 나 도파리오. 산채 두목이 산을 보며 비아냥거렸어요. 그래, 도적질 때려치고 잘 살아보겠다더니, 네가 어찌 여길 다시 기어들어 온 것이냐. 그렇게 됐수다. 지난 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생각이 하나 있으니 들어보지요 금옥은 사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어귀의 큰 길가에 주점을 하나 차려놓고 오가는 손님들에게 술도 팔고 음식도 팔고 잠도 자고 갈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 형님이 좀 도와주시겠소? 두목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먹고 살 길을 나에게 열어달라는 소리냐? 그리해서 나한테 돌아올 이득이 무엇이냐? 오가는 사람도 드문 이 거울에서 그깟 주막 하나 돌린다고 몇 분이나 벌겠느냐? 그러지 말고, 이참에 너도 다시 산채로 들어오거라. 네놈이한 짓은 괘씸하지만 다시 돌아온다면 한 번은 내 받아주마. 사내는 다시 이야기하였어요.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오. 내가 주점에 오가는 사람들을 살피다가 돈이나 감나가는 물건이 있는 사람이 보이면 형님에게 일러줄 터이니 밑에 애들로 하여금 주점으로 몰래 내려와 훔치게 하여 서로 나누게 되면 형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일석이조가 아니겠소! 사내의 말을 들은 두목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 판단하고는 사내가 원하는 대로 주막을 열어주었어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마을은 아니었지만 산적과 내통하는 사내가 돈이나 재물이 있어 보이는 손님을 꼭 집어 비싼 물건을 훔쳐 살아가니 그럭저럭 사내도 먹고 살수 있게 되었어요. 사내는 그렇게 못된 짓을 하여 번 돈을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술과 노름을 하기 일쑤고 여색을 밝히기까지 하였어요. 아내에게는 힘든 주막의 일을 모두 맡긴 채 집안을 돌보지 않으니, 어린 자식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아내의 몸과 마음은 지쳐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 저녁, 한 손님이 사내의 주막에 들르게 되었는데, 고급스러운 배를 선너필 씻고 유숙하게 되었어요. 손님이 사내의 아내가 차려준 저녁을 먹으며 살펴보니 마침 주점의 안주인이 울고 있는 두어 살된 아이를 안고 달래고 있는데 때는 엄동산아이라 매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발은 맨발인 채 살이 터져서 피가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손님은 자신의 짐을 풀어 배를 몇자 잘라내어주며 안주인에게 말했어요. 이보시오, 주모, 이 배로 아이의 벗어를 기워 신기도록 하시오. 내 네, 차마 그 아이의 맨발이 터져 피가 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구려. 안주인은 손님이 내어준 배를 받아들고는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고 감사인사를 표했어요. 저녁이 되어서 슬슬 기어 들어온 사내는 주막에 손님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짐도 절이 많은 것을 보니 돈도 두둑하게 가지고 있을 것이 분명하거나 그리 생각한 사내가 산채로 찾아가 두목에게 오늘 밤 자신의 주막에 와 도덕질을 할 것을 권하였어요. 남편이 산채로 가는 것을 확인한 안주인은 슬그머니 손님의 방을 찾아가 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손님 주무십니까? 잠시 말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안주인의 목소리를 들은 손님은 대답하였어요. 무슨 일이요? 들어오시오. 방 안으로 들어간 안주인은 작은 목소리로 손님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였어요. 제 남편은 산적질을 오래 해오던 사람입니다. 부근의 산속에 숨어 사는 도적 둥옥과 호용오지하는 사이지요. 남편은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도적과 내통하여 이러저런 짐승 같은 짓을 일삼고 있으니 오늘밤 손님께서는 반드시 가지고 있는 짐을 모두 빼앗기고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단단히 단속하여 대책을 세우셔야 하실 것입니다. 안주인의 말을 들은 손님은 크게 놀라며 물었어요. 상황이 그렇다면 지금 당장 떠나더라도 잡힐 것은 뻔할 것인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부인께서 생각하고 계신 방두라도 있습니까? 안주인은 한동안 골돌이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손님에게 다시 물었어요. 혹시 손님 수 중에 관아의 직인인 찍힌 문서 같은 것이 있으신지요?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속일 방도가 하나 있긴 하옵니다. 마침 손님에게는 이웃 그울에서 연락문서에 지인을 찍어 다른 곳에 전해달라는 문서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하여 그 문서를 안주인에게 보여주자 안주인은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제 남편의 이름과 산적 두목의 이름을 알려드릴 터이니 이 문서의 끝에 두 사람의 이름을 적어 넣으십시오. 그런 연우의 손님께서는 이란을 하인을 불러 이 문서를 보여주며 두 사람의 행방을 물으십시오.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하인은 문서에 적힌 자신의 이름은 알아볼 것입니다. 그 하인은 산적 두목의 수하이니 그것이 수배 문서인 줄로만 알고 산채로 달려가 두목에게 고할 것입니다. 그리되면 오늘 밤은 도적들이 겁을 내고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안주이는 말대로 두 사람의 이름을 문서에 적어 넣은 손님은 주망기를 돕는 하인을 불러 문서를 꺼내들고 물었어요. 관가에서 이두 사람의 행방을 알아보라 명을 받았는데 혹시 너는 이두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러자 일꾼은 당황한 눈빛으로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샤넬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요? 일꾼은 그 길로 부리나케 달려가 사내와 두목에게 고하니 두 사람은 멀리 몸을 피해 달아나 이날 밤에는 아무도 주막에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이리하여 안주인의 계색경에 손님은 무사히 화를 면하여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마음씨 착한 길손이 헐벗은 아이를 측은하게 여겨 여자의 배를 아끼지 않고 베풀어 그 덕에 화를 면하였다고 전하네요.